그런 사람에게는 근을 선택해가지고 천상 원통을 얻을 수 있는 그 공부를 안할 수가 없지언냐. 번뇌의 결박이 있다고 하는 그 자에게는. 그래서 이제 원통을 얻는 그 근의 결박을 푸는 방법을 밑에도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이제. 그때 세존이 이 뜻을 거듭 밝히고자 하사 위에서 줄글에서 말씀하신 장행의 말씀을 다시 이제 밝히려고 장행이라고 합니다. 위에 것은 위에 이 경문을 줄글을 장행이라고 해요. 줄글이니까 장행 아니요. 길게 그냥 긴 줄로 나간 거. 운문이 아니고 산문식으로 된 거죠. 그것을 개송으로 밝힙니다. 개송은 장행이 아니고 단구지요. 짧은 그 규절이죠. 무의 다섯 자 개송입니다. 진성의 유의 공헌을 연생 고여와 하니라. 진성에는 유의가 공했거늘. 진성의 본래 참다운 이 성품 자체에는 유의의 식이 본래 공했단 말이죠. 유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유의법이 아까 근진식 같은 게 다 유의법이라요. 육근이나 육진이나 육식이나 그러한 유의가 공했거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연생 고여완 하니라 인연으로 생긴다 말이죠. 유의법은 인연으로 생기기 때문에 인연으로 생기는 그것은 실존한 게 아니거든. 어찌다 생겼다가 또 어찌다 또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관과 같단 말이죠. 관이라서는 험한 거지요. 눈홀림. 헛개비처럼. 진성은 신본정이고 밑에 유의 공이나 여환이나 망본공을 말한 말이죠. 장진론에도 이런 개송이 나오는데 장진론에서는 이제 조금 말이 다르지요. 진성의 유의공 건을 여환 연생고라고 그렇게 진성에는 유의가 공했건을 환과 같기 때문에 환과 같아가지고 인연으로 생기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위에 것은 또 같고 밑에 것만 장진론에서 달리 되어 있죠. 논리를 세울 때 종인류가 나오죠. 예? 종과 인과 비유. 그러면 유의공이라는 그것이 종이죠. 유의가 공했다고 하는 것은 종이 되고 연생 고 여환이라고 하는 것은 종인류 인이 되죠. 인도에서는 그 인도 논리 철학에서는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종인 유 정반합처럼 정반합 3단 논법처럼 종과 인과 유 자기가 내세운 주장하는 그 목적이 종이라요. 조개 종 하듯이 가령 재행은 무상하다 하면은 재행무상 재행무상 시 생멸법 하면은 재행이 무상하다 하면은 무상하다고 하는 것이 종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어째서 무상하냐? 예? 무상한 그 까닭을 말해야 되지요. 무상한 이유를 밝혀야 돼. 이유가 있니요. 그것은 이제 생멸하기 때문에 그렇다만 재행이 무상 생멸법 한다면 그러면 그게 뭐와 같으냐?
초작성이라고 해도 되고 만들어진 성질로 되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다 생멸법이죠. 전부 다 만들어진 것은 다 무상하다. 생겼다가 없어지는 게 다 생멸법이고 만들어진 거죠. 그럼 비유는 뭐와 같으냐? 병과 같다. 병. 병은 잘 깨지거든요. 다른 것보다는 이런 유리컵 같은 거 잘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허망하기가 무상하기가 마치 잘 깨지는 파괴가 잘 되는 물병과 같다 말이죠. 유리병과 같다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이 이제 종일류입니다. 그와 같이 진성의 유이공 이게 종대지역 종 진성 가운데는 유이법이 공했다고 연생 고요환이라 그렇다면은 이는 뭐요? 이니 연생고죠? 연생고가 이니 되고 비유는 여환이라고 환과 같다고 비유했잖아요. 이래서 종일류가 다 들어있죠? 무이 무기멸하여 함도 없고 생기고 사라짐도 없어서 본래 진성은 그렇다 말이죠. 진성이 가장 여기서 밝히고자 하는 목적객이 목적 그 가장 그 여기서 목표물은 바로 진성이죠. 진성 그 자리는 함도 없고 생멸이 없다 말이죠. 없어서 불실이여 공화하니라. 진실하지 못하는 것이 허공꽃과 같다 말이죠. 허공꽃이라서 본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거죠. 불씨를 정명수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불기가 역공화라고 그저 장진론에서 말한 그것은 불기로 되어 있죠. 일어날 기자로 진실할 칠자가 차라리 불실보다는 불기가 낫지 않아요? 장진론 말처럼 경에서는 불실로 되어 있고 장진론은 불기로 되어 있어요. 불기가 더 낫다는 그거죠. 일어나지 아니하니 장진론이란 논이 있어요. 이렇게 써요. 손바닥에 도배라고 해서 장진론 대장경 가운데 논장에 장진론이란 책이 있어요. 능엄경 이것하고 조금 비슷하면서 글자가 조금씩 바뀌기도 하고 달리 되기도 하고 그랬죠. 언망 천재진하면 망을 말하여 진을 밝히면 허망을 말해가지고 진실을 밝힌다면 허망과 진실이 둘 다 다 허망과 같음이라. 그 전에 내가 이런 문구를 많이 여러 번 썼었죠. 옛날에 망을 말해서 진을 밝힌다면 그 망과 진 두 가지가 다 허망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은 다 허망한 거죠. 상대성은 벌써 망과 진 두 가지 상대적으로 말한 것은 상대성이라서 허망한 거라 절대적인 존재라야 상대를 초월한 상대가 끊어진 그 자리라야 진짜 진실이지 이것저것 벌써 진과 망, 선과 악 또는 유무 그런 것은 다 상대적인 상대성 원리라는 것은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둘 다 다 망이란 말이죠. 꿈속에서도 꿈 깨는 꿈 아닌 게 있죠. 꿈속에서도 꿈 꾸기도 하고 꿈 안 꾸기도 하고, 예? 꿈에서도 자기가 잘했다고 하고 또 못했다고 사과를 하기도 하고, 잘했다고 또 뻐개고 주장하기도 하고, 깨고 보면 둘 다 다 허망한 거죠. 그와 같이 망을 말해서 진을, 허망을 말해가지고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면 허망과 진실이 두 가지가 다 허망이란 말. 그러니까 망을 가지고 진을 밝히니까 진 그것도 망이다 그 말이에요. 걸뱅이가 왕이라고 해봤자 왕은 아니죠. 거리는 거린이지. 제가 왕이라고 가짜 왕이라고 해봤자 그건 왕은 아니다 말이에요. 그와 같이 망을, 허망을 말해가지고 진을 밝히려고 한다면 그 허망과 진 둘 다 다 망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죠. 뱀은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소는 물을 마시면 젖을 이룬다. 정의는 바른 사람은 사법을 말하면 사법이 다 정의 되지만은 잣된 사람이 정법을 말하면 정법도 사가 된다고 그런 말이 있죠. 그 말이 여기에 해당되죠. 사인이 설 정법하면. 정법이 반성사라. 벌써 사가 들린 도깨비 사마 유도가 된 사람이 불법을 가장해가지고 해봤자 그것도 다 헛짓이라요. 응? 정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반대로 정인이 설 사법하면, 정인이 사법을 말하면 조사 법문 가운데 이 말이 나오죠. 정법을 깨달은 사람이 정인이 사법을 말할 경우는 사법도 다 정으로 돌아온다. 대통령이 걸뱅이 행사해도 걸뱅이는 아니잖아요. 걸뱅이 행사해봤자 내나 대통령이요. 걸뱅이는 대통령 행사를 해봤자 걸뱅이고. 그와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망을, 허망을 말해가지고 진실을 밝힌다면 그 허망과 진실 두 가지가 다 허망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란존자는 부처님 법문을 잘 듣고 잘 알고 해도 아직까지 그 마등가의 난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추태를 당하고 여러 가지 그 굴곡이 많았잖아요. 절대의 진리를 이제 말합니다. 진성의 그 유의가 공한 자리, 진성에는 유의가 공했다고 했죠. 유의법이 공한 그 자리는 오히려 진과 비진도 아니거든. 진은 진실이고 비진은 허망이죠. 망이죠. 진과 망을 초월한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상대성을 초월한 거. 그러니까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뒤끝 발명해봤자 상대성 원리 뺏기는 발명을 못했죠. 개발을. 부처님은 벌써 3000년 전에 절대성, 상대성보다 더한 절대성 원리를 벌써 발명해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대하죠. 부처님이. 오히려 진과 비진이 아니거니
어찌 견과 소견 일이요? 견은 능견이고 소견이고 견과 소견이 어떻게 있겠느냐 말이야. 나는 지금 번뇌의 그 허망한 번뇌, 마음의 번뇌가 지금 맺혀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부처님 차원에서는 그런 게 없거든. 없어서 본래 허망한 거기 때문에 그 자리는 진과 비진도 다 아니다 말이죠. 위에 아니비자를 나중에 해석합니다. 밑에 아니비자는 비진이라는 명사예요. 진과 비진. 진과 비진도 아니다 말이죠. 어려워요. 이 문장은. 무비 진비진. 여기까지 여가 진과 비진의 명사요. 아니 이렇게 써야지. 비진이라는 것은 오히려 진과 비진도 아니거니 운하 견속의 일이요. 어찌 견과 소견 이연이 운하 견속연 일이요. 어찌 견과 소견 일이요. 견에다 띄어 소견을 본다는 말이 아니라 소견도 명사요. 견은 뭐겠어요? 능견이죠. 능견. 능견이면 그건 능이 되죠. 능이 되면 근이죠. 근식이 되겠죠. 근과 식이죠. 근이고 소견은 볼바는 뭐겠어요? 볼바는 진이 되죠. 진. 근진. 눈으로 볼바 빛깔이나 귀로 들을 바 소리 따위. 그게 소견이라. 견과 소견이 어찌 있겠느냐. 근진이 본래 없다는 말이죠. 아까 근진이 허망하다고 했잖아요. 어찌 견과 소견 이리요. 견은 바로 근이 되고 소견은 바로 진이 돼요. 그래서 안근과 또는 색진을 가지고 다른 오근까지를 오근 오진을 다 포괄시키는 말이죠. 근진식이 본래 없다 그 말이죠. 중간에 무실성일세 중간에 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로와 같으니라. 아까 처음에서 교로와 같다고 했죠. 중간에 진실성이 없어요. 가령 이 근하고 또는 진하고 이렇게 있다면 중간에 가령 식이 있다면 이게 없는 거라 만들어서 있는 것 같지요. 이런 말이 있지만은 이것은 그냥 인연법으로 말한 거예요. 근경이 상대하여 식생 기중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과 기형이 서로가 상대가 되었어. 기형이 바로 진이죠. 근진이 상대하면은 거기에 이제 시각, 청각, 후각, 지각 그런 식이 그 가운데 난다고 해가지고 내외 중간을 볼 때
요건 대가 되고 이건 요가 되고 중간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없는 거라요. 이것은 인연으로 생기는 법을 말한 거요. 근과 경이 서로 상대가 되면은 칙이 그 가운데 나온다. 예를 들면은 쑥하고 이렇게 것이죠. 태양하고 화경하고 되면은 여기에 불이 나는 것처럼 뭐가 없어도 안 나지요. 중간에 진실성이 없다. 서로 의지해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존하는 독립성이 없어요. 다 서로 의지해서 거기서 비정상적으로 나타난 거죠. 비정상적으로 나타난 것이 인연생법이요. 정상적인 것은 진성 유의공이라는 진성 자리는 절대 초연한 자리. 본래 불생불멸이죠. 나는 것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 것은 인연을 초월한 거고 벌써 나는 것 있고 사라지는 것이 있는 생멸은 인연법이라니까요. 인연은 생멸로 되어 있고 불생불멸은 생멸을 초월한 인연을 초월한 그 존재가 본래 진성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저울에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화합도 아니고 화합 아닌 것도 아니라고 말한 말이 바로 그 말이라요. 결해가 동 소인하며 외치고 푸는 것이 그 까닭 인한 바가 또 같으며 그러니까 외친 것도 육근에 외쳤고 또 해탈을 여는 그 푸는 것도 육근에 있다 이거죠. 소인이 내나 근이죠. 결과 해가 소인이 같고 인한 바 원인이 똑같단 말이에요. 소인은 다 동인 육군이라. 결해가 동인 육군이요. 결과 해가 함께 육군으로 인한 거요. 인할 인자를 이렇게도 써요. 이자. 성범이 무이로하니 성인과 범부가 두 길이 없단 말이에요. 결국에 하나요. 한 길이요. 성인도 육근을 풀어서 나왔고 범부도 육근이 맺혀서 되었고 성인과 범부가 두 길이 없이 본래는 하나짜리요. 마음짜리에서 보면은 하나지요. 마음을 미하면은 범부가 되고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고 부처는 성인이고 범부는 미한 사람이죠. 여관 교중성 하라. 너는 교중의 성을 관찰해 보라. 교중성이란 교로 아니요? 교로라고 하니까 그 갈대가 얽혀진 그러한 그 얽혀서 둘이가 이렇게 빨래 것이죠. 넣을 때 옛날은 장대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세개 같은 거 묶어서 쫙 벌려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널지요. 사직기처럼 사직기도 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설 수가 있잖아요. 그거와 같이 그게 교중성이라요. 너는 교중성을 보라. 공과 유가 둘다 함께 그러니라. 범부들은 육근이 있다고 보는 그 소견. 또 성문 연각 이승들은 육근이 없다고 해서 아공 진열을 터득해가지고 공했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아까 공유를 말했죠? 예? 소승은 공에 집착하고 공병이 들었고 범부들은 육병이 들었죠. 있다고 보거든, 뭐든지. 그두 가지가 다 틀렸다, 이 말이에요. 공과 유둘다 함께 아니다, 말이에요.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죠. 불공, 불류죠. 그러니까 범부와 소승의 그 마음병을 다 떠난 차원에서는 공견
유견을 다 초월한 거죠. 공견은 잘못하면 단견이 되기가 쉽고 유견은 잘못하면 상견이 되기가 쉽죠. 상견이나 단견이나 비슷해요. 공유나. 단견은 공하고 성질이 통하고 공견이고 또는 상견은 바로 유견하고도 통하잖아요. 있다고 보는 소견. 유물론 학자들은 있다는 데 더 많이 집착하죠. 물질이 있는 걸로 보죠. 유심론 학자들은 공에 많이 집착하죠. 공견. 마음은 빈 거라고. 유심론자들은 공견에 공견의 병이 들었고 유물론 학자들은 유견병이 되게 든 사람이에요. 미해하면 즉 문명이요. 미해하면은 바로 문명이란 말이에요. 문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이해하면은 어떤 책에는 회자가 몇자로 된 책도 있어요. 미매나 미해나 같죠. 이렇게 된 책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이자지요. 예? 미회로 되기도 하고 미매로 되기도 하고 같아요. 내가. 마음이 미하면은 그것이 바로 운명이고 그 마음을 깨달아서 발명하면은 맹명덕을 하는 거죠. 명덕을 밝히는 것이 발명이죠. 명덕을 못 밝히면은 미해고 발명하면은 곧 해탈이니라. 범부는 육근을 있다고 미해가지고 본래 자제해서 속박이 없는 그 본체를 상실하고 소승들은 육근이 공했다고 그걸 잘 몰라가지고 그 치우치게 나타나는 그 호용하는 작용에 대해서 그걸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다 운명생사에 빠진 거죠. 운명을 번복시키면 발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말합니다. 여기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말이 이제 여기에 나와요. 이제.